그냥 휴가 받았는데 이제 쉬기도 많이 쉬었던 것 같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도 함께 보내고 네, 그렇게 보냈습니다. 개건해설 그 아침 일찍 가야 돼가지고 제가 보통 12시나 1시쯤 일어나는데 9시 일어났거든요. 개건해설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또 첫날 개건해설 또 제가 카메라 앞에 놓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좀 첫날에는 많이 떨렸었는데 그 이후 이제 그쪽 스태프분들하고 또 PD분들 또 통역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 이후로는 좀 자연스럽게 잘했던 것 같아요. 아 제가 첫날에 정말 많이 떨어가지고 카메라가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막 손도 막 벌벌벌벌 떨리고 그랬는데 아. 한기가 근데 저보다 그런 게더 심하거든요. 많이 걱정이 되네요.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 같이 못 갑니다. 그거 9시 일어나는 게 너무 너무 고통이어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가기 때문에 아 진짜 직장인분들 너무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. 진짜 어떻게 9시에 그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시고 퇴근할 때또 지하철 막 붐비는데 거기 앉지도 못하고 많이 존경합니다, 진짜. 제 포지션은 일단 저는 미드필더입니다. 제가 이제 가운데서 수비수와 이제 공격수를 왔다 갔다가 거리면서 제가 잘 까불거든요.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저는 미드필더고요. 그리고 또 우리 팀에서 잘하는 선수는 허만흥, 린다랑 선수가 잘하는 것 같아요. 린다랑 선수가 체격도 일단 가장 축구하기에 적합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네, 린다랑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못하는 멤버는 아마도 키 선수가 가장 못하는 것 같아요. 키 선수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걔가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.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 한기는 일단 버스트 뛰고 이제 빠지고 버스트 뛰고 빠지고 예, 그런 포지션에 있죠 한기는. 많이 지치기도 지치는데 근데 또 이렇게 게임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니까 지치지만 많이 보람찹니다. 캐스파컵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팬분들 기대해 주시는 만큼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락스타이거즈 정글 성환이었고요. 또 이제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나요?